요한영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요한영 의원입니다. 고영태 정인께 묻습니다. 네. 최순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 말씀해 보세요. 2012년 경에 우연찮게 그 빌로밀로라는 가까이 대고 말씀을. 네,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방만 보여주러 갔고 누가 누군지는, 최순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아니 가까운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거와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블루케이의 직원으로 있었지 뭐 가까운 측근이고 이런 건 전혀 사실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고영태를 왜 소개했습니까? 차은택을 왜 소개했습니까? 광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차은택 씨의 직원 중에 그 친한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 저는 전체적으로 광고가 다 같은 광고로 생각했습니다. CF 광고라든지. 그러면 차은택 씨를 직접 알고 있지 않았는데 소개를 했나요? 네. 그럼 차은택 씨 동생분 알아서 차은택 씨 소개받아서 네네. 최순실한테 소개를 네, 했나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차은택과의 관계가 네. 좋았나요? 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 언제부터가 고영태 씨가 차은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 언제부터입니까? 2014년 말 정도에 제가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저는 이제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약간 거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소개를 잘못했구나 했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그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알겠습니다. 많이, 네. 최순실이가 연습을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는 것 같다. 네. 이걸 이제 수시로 뭐 지인들이 있는 사이에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수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자분이 있는 데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14년 말에 TV 조선을 찾아간 적 있습니까? 14년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15년 초입니까? 네, 초인 것 같습니다. 예.
15년 초인지 14년 12월 달인지 정확하게. 14년 12월 아닙니까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TV조선에 찾아가서 뭐 어떤 문건을 가지고 갔나요? 네. 어떤 문건인지 밝혀보세요. 제가 옷을 대통령 옷을 할 때 그 순방 일정표라든지 그때 그 전에 차은택 씨가 했던 뭐 트루코리아라는 자료라든지 뭐 CCTV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제가 많은 자료를 가져갔어요. 뭐가 뭘 어떻게 가져갔는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TV조선의 이진동 부장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가져갔을 때는 보도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가져갔나요? 네. 예. 그리고 바로 보도가 됐습니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확실한 뭐 그거를 보도를 했을 때 뭘 중점으로 뭘 어떻게 알려야 될지 뭐 어떤 팩트가 없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보도를 하게 되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걸로는 좀 그렇다. 예. 그래서 보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 묻습니다. 네. 지금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사이가 나빠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밖으로 불거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양쪽에서. 예. 서로 간에 이제 싸움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왜 싸웠는지 소개를 해보세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